깜짝이야. 깜깜한데 왜 혼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야?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하지. 또 우리 은지한테. 깜짝이야. 언니 입보다 더 깨끗해요. 앙탈부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아, 정말 내가 못 살아, 못 살아, 정말 내가 못 살아. 야, 정교빈, 응? 너 어디다가 이제 오는 거야?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고모가 왜 날 찾아?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. 잠깐만, 왜 이렇게 꼼짝 말고 있어? 응? 어? 왜 전화를 안 받아? 어디다 전화하는데? 나 지금 바쁘고 뭐. 아까 은재 엄마랑 아빠랑 왔었거든. 너 대빵 찾더라? 너 집에 왔다고 가르쳐줘야지. 가만있자. 은재 오빠한테 볼까? 아이 고모!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진짜 아무리 똥이지 된장인지 몰라도 정말 아주 누구 죽이려고 작정을 냈어. 아주 해도 해도 너무 말해 진짜. 뭐야? 진짜. 진짜. 야,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고모한테. 아 진짜 정말 고모! 아 진짜 헐 하늘이옵니다. 하늘에 싸늘이옵니다. 니놈 내 폭탄을 빨아! 진짜 미쳐! 아니 집주인하고 돌아가셨던 이게 뭐예요? 고모 이거 당장 치우지 못해요? 이걸 내가 왜 치워요? 얼마나 힘들게 어질렀는데. 정 싫으면 언니가 치우든가. 눈이다! 눈이다! 아니 그걸 밟고 가면 어떡해요? 이걸 다 나 혼자 어떻게 치우라고! 이제 곧 우리 셋이 나같이 할 거야. 그럼 저를 이 집에서 나가! 니노야!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?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아줌마가 안 참는다고 했지? 그럼 참지 말고 나가! 누가 아줌마 닮는데? 이거 지 엄마 닮아서 순 깡패하냐? 쪽판 게 어디서 못된 짓이야? 얼굴에 폭구 던졌다가 콧구멍에 팍 박히면 어쩔 뻔했어? 은주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? 나한테 뭐 삐쳤나? 에휴, 남자는 늙어도 애라더니 피곤해서 연애도 못하겠네. 오빠, 난데 오빠가 은지 오빠한테 전화 좀 해주라. 은진이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전화를 안 받아. 은지 오빠가 바쁜가 보지. 왜 꼭 거길 가려고 그래? 내가 말했잖아. 나 은지 오빠 좋아한다고. 은지 엄마가 나 나이 많아서 애 네 명 낳기는 어렵겠대.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서 홍삼 먹고 애 낳기 시작해야 돼. 알았어. 오빠가 전화 한번 해볼게. 밥 잘 먹고 잘 놀고 있어. 응? 응? 은지 오빠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? 아.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? 나도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. 내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요? 아유 이러지 마세요. 고모님 만나러 온 거 아니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방에 들어가 있어요. 괜찮아? 은지 오빠 잠깐만요. 은지 오빠! 은지 오빠! 은지 오빠! 은지 오빠 잠깐만요! 잠깐만요! 뭐하러 따라 나와요? 난도 할 말 없어요. 교빈이 있다고 나까지 미운 거예요? 왜 대답 안 해요? 은지 오빠가 교빈이 때문에 나도 보기 싫으면 나 오늘부터 교빈이 고모 안 할게요. 우리 오빠 동생도 안 할게요. 정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한테 화내지 마요. 내가 대신 이렇게 상담드릴게요. 왜 이래요? 고모님이 아무리 우겨도 고모는 교빈이 고모고 정회장 동생이에요. 아시겠어요? 더 이상 고모님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. 우리 이제 만나지 마요. 한글이고 뭐고 오늘로 다 쫑이에요. 안 돼요!
들을게요. 짬뽕 사달라고 안 할게요. 오빠 안 해줘도 돼요. 그러니까 나 미워하지 마요. 은지 오빠 좋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왜 나한테 그거 하지 말래요? 은지 오빠도 나 좋아했잖아요. 나 고모님 좋아한 적 없어요. 불쌍해서 그냥 놀아준 것뿐이에요. 그리고 나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. 고모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예요. 금방 날짜 잡아서 결혼할 거니까 절대로 찾아오지 마요. 은지 오빠! 은지 오빠! 고모님, 이러시면 안 돼요. 그만 들어가요. 은지 귀신아, 네가 내 대신 말 좀 해주라. 은지 오빠가 내가 마음뿐이라서 싫은가 봐. 나 이제 한국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난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란 말이야. 고모님, 안 보면 금방 나 같은 거 잊어버릴 거예요. 고모님까지 미워하기 전에 여기서 끝내요. 지금은 내 동생만 생각할 거예요. 오빠도 믿고 여민이도 믿고 다